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룻기 1장 19절,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니엘 튜더라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이기도 하고 또 기자이십니다. 이분이 2002년 한국 월드컵, 한일 월드컵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그 후로 10년 이상 한국에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터를 잡고 살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우고 연구하고 느낀 점을 책으로 수년 전에 이렇게 출간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입니다. 이 제목 속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까? 경제적인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고도 성장을 이루기도 해서 많은 개발도상국과 어려운 나라들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뜯어서 살펴보면 뭐 교육과 어떤 명예, 외모, 직업적인 성취를 쫓아 정말 불가능한 기준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맞춰가면서 스스로를 압박하며 또 살아가고 있는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단기간에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낸 것 자체도 불가능한 나라지만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 어두운 그늘,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다 같이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또 불가능한 나라인 것 같아요.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살기는 어느 때보다 풍족해졌어요. 적어도 밥 굶는 사람은 참 거의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선뜻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서 기쁨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지를 찾아가다 보면, 그것을 추적해서 쫓아가다 보면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난 지금 뭘 사랑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 많으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죠. 돈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도 안 보여요. 사람 생명도 하찮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난주 뉴스에서 막대한 암호화폐 재산을 가진 한 어떤 분이 억만장자래요.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조류에 휩쓸려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씁쓸했던 점은 그 내용의 초점이 한 사람의 정말 그 죽음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면 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었던, 수억 달러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의 돈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초점이더라고요. 비트코인 자체가 본인만 접근할 수 있는 암호 코드가 있는데 그 암호 코드를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돈은 그냥 증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사람들이 온통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만 있으면 하는 그것 속에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허무와 공허함을 느끼고 현실에서는 실제로 부족한 것 투성이, 그게 맞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실제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속죄함의 은혜, 누군가로부터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 누구도 씻어줄 수 없는 그 은혜, 그 죄를 씻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속죄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망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사실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밖에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또 사랑하는 가족,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보금자리, 또 오늘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다 놓치고 산다는 말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엉뚱한 것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만 쫓다가 정작 허락하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근데 룻기는 룻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시작 자체는 순탄해 보였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출신으로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유쾌하다, 즐겁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심정으로 이 나오미에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우리의 기쁨이야. 우리의 즐거움이야. 너는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야. 이런 의미를 이름 속에 담아두지 않았겠어요?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결혼했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오른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신이 왕이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멜렉,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이 이름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그렇게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왕은 너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라. 이 의미를 부모님이 담아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사람 나오미가 믿음 좋은, 신앙 좋은 가정의 엘리멜렉, 그 남편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까지 얻었어요. 아마 주변의 부러움을 참 많이 샀을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의 출발은 이름 그대로 기쁨이었어요. 기쁨,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기근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보금자리를 옮겨서 이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이 그들에게 펼쳐집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리온도 죽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능력이 없고 또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에게도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기업을 이을 아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이런 나오미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며느리가 바로 룻이었죠. 그 룻과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요. 주변의 수군거림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그때 우리가 알던 나오미 맞아?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스스로가 불행한 삶이라고 또 공허하다고 상실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자기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라는 뜻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반대되는 뜻이잖아요. 날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날 텅 빈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나 가진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내 마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텅 비었어요. 이것이 나오미의 심정이고 고백이었어요. 아마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중에서도 꼭 이와 같은 심정이신 분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텅텅 비었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유하고 기뻐하는 것과의 그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텅 비어 있으면 말아요. 없으면 말아요.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소유하고 있으면 나오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돈 있으면 나오미고 없으면 말하고 좋은 직장 취직했으면 나오미고 없으면 말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오미를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기업 물을 그런 사람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천하의 불행한 여인으로 나오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라고 부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마라가 아니에요. 나오미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예요. 텅 빈 인생 같다는 그녀에게 4장에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룻기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며느리 룻을 통하여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됩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고 메시아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마 나오미 자신도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룻기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텅 빈 인생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나오미를 붙드셨던 것처럼, 텅 비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오미를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이죠. 실은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 어려운 순간을 마찬가지로 직면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시기, 좋은 순간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너무 기쁨에 차서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도 다 떠나가더이다. 귀신이 다 도망갔어요. 다 항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귀신이 도망가고 굴복하는 역사를 바로 내 눈앞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상기가 됐겠어요. 얼마나 놀라워했겠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런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껴안겨 던지시는 거예요. 귀신이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기쁨의 이유를 변하는, 어떤 변하는 조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면, 만약 다음번에 귀신이 안 굴복하면, 귀신이 나가지 않으면 그럼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럼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다 기뻐하지 못하는 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돈 많은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한 것이 기쁨의 조건이 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기쁨이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 기쁨의 조건이 된다면 그럼 기뻐할 순간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기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의 뿌리를 거기에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하는 것을 얻을 때보다 그렇지 못하는 순간이 셀 수 없이 우리 삶에서 많고 어떤 일이 결정되는 순간보다 인내하고 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많다가도 적을 수 있는 것, 사라져 없어질 것으로 너희들이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을 기뻐해라. 거기에 기쁨을 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기쁨을 그저 감정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감정을 자극하고 어떠한 행위적인 노력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내가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생명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생명이신 주님과 사랑하는 기쁨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죠. 왜? 언제나 교제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텅 빈 것 같을 때, 이때야말로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신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을 대상이 오직 주님밖에 없게 되잖아요.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나온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그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두 번째가 밭에 뿌린 것의 첫 소출을, 첫 열매를 드리는 오늘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론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수장절이에요. 맥추절은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인 1월 16일부터 49일이 지난 그 50일이 된 날, 즉 일곱 번의 일주일이라고 해서, 일곱 번의 일주일을 지나간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첫 곡식단, 첫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순간은 여유로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첫 열매잖아요. 그런데 그 첫 것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창고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지키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시간표 같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해마다 해마다 지나가면서 너희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영적으로 유월절은 십자가 구원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성령님의 강림이에요. 성령님의 오심.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텅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나 어떤 헌신을 받기 위해서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교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터놓을 수 있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아주 세밀한 음성과 내 속삭임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에게 기뻐할 이유,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1700년대 성령의 역사의 한복판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의 그 선두에서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1758년에 이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직을 맡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집을 떠나 계셔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해에 천연두 예방접종 주사를 맞으셨는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독이 돼서 결국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54세의 나이에 아내와 10명의 자녀를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남편의 소천의 소식을 들은 아내 사라 에드워즈가 딸 에스더에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야,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먹구름을 들이우셨구나. 주권자의 막대기에 입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 입을 막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주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주님은 지금까지 내게 주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게 하셨단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너희 아버지를 우리 곁에 두셨지. 그는 떠나갔지만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믿는다. 내 남편, 너희 아버지,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정말 놀랍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다. 나도 그렇게 드려진 존재요. 그렇게 드려졌음에 기쁘구나. 너희의 사랑하는 엄마, 사라 에드워즈.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힘든 일을 만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똑같이 아픔을 겪고 외로움도 느끼고 또 상실감도 느끼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의 가장 큰 성취와 확증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모든 아픔을 고백할 수 있고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으며 가장 깊은 것까지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평강,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텅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나오미를 붙드셨던 것처럼 텅 빈 공간이 넓어질수록, 그 공간이 클수록요, 성령님으로 더 충만하게 채울 수 있어요. 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의 붙드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 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안 됩니다. 많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많이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주어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나오미의 고백이죠.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독 주어의 눈이 가더라고요. 나는 가득한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마 모압으로 떠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의 주도권, 나오미의 인생의 주도권은 나였는지도 몰라요.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압 생활을 통하여서 그에게 겪었던, 찾아왔던 엄청난 일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분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셨고 주님이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 주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쩌면 그가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채움이 시작되는 열쇠예요. 형편이 채워지는 열쇠. 주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텅 빈 것 같은 심정인 분, 기쁨을 상실하신 분, 오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사실이 깨달아졌으면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그 심정, 심령을,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오늘 완전히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 정말 기쁘냐? 너는 정말 기쁘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놓치고 잃어버리고 또 우울함과 외로움, 상실감, 불평불만으로 혹시 가득 차 있진 않으십니까? 나오미처럼 나는 텅 비었습니다, 주님. 난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신, 채워주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는 눈이 오늘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마라라고 부르지 않고 나오미로 부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 이유가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주님, 변하는 세상의 형편, 조건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생명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돌봄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막혀있는 기쁨의 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라라 부르지 않고 나오미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셔서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한 자, 그런 심령의 상태로 있는 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여 일으켜 주시고 기쁨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해외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만 팀, 그리심 팀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셔서 온라인 현장으로 밖에 진행될 수는 없지만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선교사님에게는 강력한 또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어지는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돼서 이제 선교가 이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선교를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보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놀랍게 자라나게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아버지께 첫 소출 맥주감사주일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 마음의 중심을 드린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드리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자유케 하신 우리 그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약한 자,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먼저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고백합시다. 주는 내 영혼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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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한 번 더 주님만을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